경남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여권에서는 진보교육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 카드를 꺼내들고 있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. 과연 누구를, 무엇을 위한 논란일까요? 홍준표 지사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었습니다. 당초 문제가 됐던 건 경남교육청의 감사 거부. 그러나 지난 3일 기자회견의 논지는 지방재정 악화로 바뀌었습니다. 결국 직접 감사를 둘러싼 교육청과의 갈등은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위한 서곡이었던 셈입니다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상급식에 함몰이 돼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. 거창을 시작으로 7년 동안 지속됐던 무상급식 지원은 이날 발표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. 홍 지사는 내년 급식 예산 800여억 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. 예비비는 해당 항목 예산의 10% 정도. 올해와 같은 온전한 무상급식은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힘듭니다.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서로 진정성 있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. 그렇다면 왜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? 홍 지사는 당선 전 이미 여러 차례 무상급식 지지 발언을 했기에 이번 발표에 대한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.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석연치 않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. 지난해 홍 지사를 전국적인 이슈메이커로 만들었던 진주의료원 폐쇄는 그 피해가 일부에 국한됐지만 이번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경남 전역의 문제. 실제로 경남에선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많고 특히 초중고 자녀를 둔 30, 40대의 경우 찬성 여론은 더 높습니다. 그러나 도민의견 수렴 과정은 제대로 없었습니다. 학부모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요.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학부모들의 힘을 쭉 결집시켜 나가는 학부모 대책위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지만 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경남도의회는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. 문제 제기 또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.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비에 한해 보조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. 감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명분 쌓기와 책임 떠는 길에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. 그러나 고성과 막말이 오가다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. 의회 부의장입니까? 도지사 비서실 부대표입니까?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무소속을 제외한 야권은 단 3명. 과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? 이 같은 세간의 우려가 전혀 틀린 사실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습니다. 도의회가 지금 식물의회로 좀 전락되어 있는 거잖아요. 1차적으로는 도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와 통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못하고 있다는 부분. 홍준표 지사는 좌우 이념 논쟁으로까지 이번 발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. 홍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서 무상급식을 언급하며 더 이상 진보 좌파의 무상 파티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지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홍 지사가 물꼬를 튼 무상급식 이슈에다 기존 무상교육 이슈까지 얹어 무상복지로 확대시킨 겁니다. 이 공짜 시리즈는 정치권한테 큰 책임이 있습니다. 선거 때 피웠겠다고 너도 나도 공짜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을 했습니다.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. 여권은 무상급식 어젠다로 맞서며
진보교육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수혜자는 홍준표 지사라는 말도 나옵니다. 지난해 강성노조를 이유로 폐쇄한 진주의료원 사태에 이어 이번 무상급식 지원 중단까지 특유의 보수색을 더해가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슈 만들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던 겁니다. 지역 거점을 그 마련하는 거는 참 좋은데 중앙 언론에 그 노출이 안 되고 보수 측면에 있어서의 결집도 시킬 겸 돈도 절약할 겸 그리고 본인이 좀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겸 해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반면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.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발언에 경남에서도 양산과 진주 등 11곳이 지원 중단에 동조하고 있습니다. 경상남도와 시군의 급식비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면 전체 학생 가운데 77%인 21만 9천 명이 급식비를 다시 내야 하는 상황. 당장 학부모 부담은 늘어나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. 이제 못 받게 되면 미납되는 부분들이 있겠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급식의 질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. 또는 뭐 지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거 따라가지고도 아들, 애들 스스로 자기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표시 안 나게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부분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. 가장 크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죠. 고등학생 둘, 그다음에 초등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월 급식비만 따로 한 17만 원.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다면서도 증세와 같은 재정 건전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7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상급식. 경남 학부모들은 왜? 무엇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.